안녕하세요, 쉐리입니다. 오늘 리뷰할 신발은 아식스에서 나온 러닝화인데요. 예, 젤 쿠셔닝, 어떤 사람들은 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. 젤 쿠셔닝이 다한 바퀴 둘러싸여 있는 이걸 360, 젤 360라는 모델도 예전에 나왔었죠. 젤 퀀텀이라는 이름으로 주변에 다 젤이 둘러싸고 있다는 개념으로 나왔었습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이렇게 무슨 약간 좀 패턴 같은 걸 줘서 마치 다양한 루비 같은 게 박혀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파도를 타는 그런 느낌으로 잘 디자인적인 업그레이드를 한것 같습니다. 예, 여기도 다 이렇게 돼 있죠? 이것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제일 뭐 나이키 에어만큼 멋이나지만 제일 자기네 나름대로의 시그니처 쿠셔닝을 이렇게 크게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괜찮습니다. 이거는 젤 퀀텀 360 5예요. 벌써 다섯 번째 모델이에요. 엊그저께 제가 저 퀀텀 360 나와서 막 좋아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다섯 번째가 나왔네요. 근데 이전의 모델까지는 거의 비슷비슷했어요. 비슷비슷하고 제가 좀 아쉬워하는 단점이 있었고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었는데 여기서 드디어 다섯 번째에서 아주 훌륭한 변화를 주었습니다. 우선 이 젤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일치가 된게 아니라 VV 그 임팩트랑 그 접촉하는 표면이랑 임팩트랑 이 체감 쿠셔닝이 필요한 거에 맞춰서 조금 더 예, 양을 조절해서 거기다가 약간의 패턴까지 넣어줬고요. 아식스 고유의 그 뭐라 그래 그 세그먼트화되고 그리고 이걸 임팩트 가이던스 라인이라고 했죠. 충격을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하거나 뒤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. 그거를 해서 좋고 보시면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이런 그 토션 플레이트 같은 게 미드솔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. 아디다스 농구화에서 자주 하는 실수인데 아식스는 항상 밖에 놔뒀는데 그런데 이전에 360 제어 퀀텀 360 모델들이 실수했던 게 이거 말고도 이 플레이트가 여기서 여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. 그러면 여기 이 뭐랄까요 그 ball of the foot이라고 하죠. 발 전족부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어쩔 때는 압력이 가하는 곳이잖아요. 힐이랑 이 forefoot, 후족부랑 전족부 이 부분이 제일 민감한 부위인데 얘들이 바보같이 여기를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로 세그먼트 되고 젤은 여기 겉에만 있으면서 여기 세그먼트가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완전히 다르게 놀아가지고 이 분할되는 부위가 딱딱해가지고 여기에 너무 이렇게 충격이 갔어요. 발이 여기에 딱딱했어요. 젤이 여기 있고 안에 아무리 좋은 솔라이트라는 얘네 고유의 폼 같은 걸 써도 이 중간 부분 때문에 아주 안 좋았거든요. 그리고 바로 그 제일 위에 또 플라스틱 플레이트 같은 거 내놨어요. 이게 뭐 고루고루 충격이 분산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없애고 아예 그냥 예 폭신폭신한 아식스 고유의 이폼 미드솔이랑 여기 바로 접착되어 있습니다. 토션 플레이트 같은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요 부분까지만 있어요. 이 안에는 여기서부터는 다 파여 있지만은 임팩트 가이던스를 제대로 하게 폼이 그냥 파여 있어요. 아웃솔에서 폼 바로예요. 여기도 예, 이거 다 그냥 폼입니다. 여기까지만 플레이트고 그걸 참 훌륭한 선택을 한것 같아요. 아식스에서 디자인적인 거는 뭐 아식스 모델 디자인이 그렇지만 그래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느껴져요. 항상 조금 더 부드럽고 매끈한 느낌이고 어퍼는 이 버전, 이 색상 버전은 적어도 자카드라고 JCQ라고 써놨거든요. 근데 저는 뭐이 어퍼가 이런 천 패브릭 재질 같은 거라면은 뭐 크게 뭔가 어마어마한 양의 TPU를 같이 인터우븐 했다든가 아니면 뭐 색다른 뭐 시도를 하지 않은 이상 자카드건 니트건 엔지니어드 메쉬건 느낌이 되게 비슷하다고 봐요. 물론 니트는 좀더 쫀쫀하게 딱 짜여 있는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엔지니어 메쉬 같은 느낌이 더 커요. 그래도 통풍 같은 걸 신경 썼으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 적당히 예, 잡아주고 여기서 너무 플림지하지 않게 잘 했고요. 토박스 가드 같은 게이 부분에 이렇게 여기 앞에까지 있고 이게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. 힐 컵은 잘돼 있고 이 패딩 같은 게 예, 아주 잘돼 있습니다. 여기 거슬리고 파고들지 않게 이 안에 특별히 뭐 볼록 나온 뭐 아킬레스건 주변을 잡아주거나 그럴 포밍 해줄 만한 패딩 같은 건 없고 무난하게 두루뭉실한데 힐 슬립 같은 건 없고요.
설포는 적당한 두께인데 설포에 설포에 특별히 좀 통풍에 신경 쓴건 없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. 이 젤이 제대로 느껴지고요. 그리고 안에 보면은 거의 올솔라이트 느낌 색깔의 파란색 이 부위가 있죠. 근데 이게 올솔라이트가 아니라 아식스의 이전 모델들을 보면은 솔라이트라는 재질이 있거든요. 그리고 위에 또 파란색인데 이거는 또 다른 이름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이폼 재질을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. 이거는 아주 오래된 GT2170이야. 이름 진짜 힘들게 만들었었거든요, 아식스가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미 큰 발전이죠. 퀀텀 360, 뭐 발음하기도 편하고, 예, 이번에 5, 퀀텀 365까지 간건좀 아쉬운데, 예, 아무튼 예, 좋은 것 같습니다. 무게는 일반 아식스 러닝 화드보다는 살짝 더 나아요. 왜냐면 이젤 자체가 좀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전에는 몇 방울 이렇게 넣을 정도만 있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밀솔 폼 같은 거를 워낙에 잘 쓰니까. 아웃솔을 보면은 예, 패턴 같은 게 크게 있진 않지만 그래도 적당히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로 이걸 신고 저는 이 2160, 2160, 2170이 신발을 신고 농구를 한 2년간 했거든요. 한때는 이것만 집중으로 거의 신고 했었는데 이 아웃솔 접지랑 고무 재질이 좋아서 미끄러지지 않고 잘 했습니다. 그래서 예. 쿠셔닝이나 충격흡수력은 정말 아식스만한 걸 찾기 힘들기 때문에 늘 저는 아식스 농구화는 또 이상하게 잘못 만들더라고요. 아쉽게도 아식스가 농구화를 못 만드는. 예, 이 젤이 잘 느껴지고요.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독특한 게 있으면은 이 전에 다른 신발을 보면은 여기 뭐 특이한 이름을 써서 여기 조금 더 단단한 재질을 이렇게 넣어줘요. 왜냐하면은 이제 관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? Pronation, overpronation, underpronation 아마 underpronation이라고 안쪽으로 이렇게 발이 이렇게 밀리는 걸 방지하려고 이쪽으로 좀더 쏠리게 여기에 좀 단단한 재질을 해줍니다. 그래서 여기 이 젤이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주름이 잡힐 정도로 말랑말랑해 보이죠? 주름이 잡힐 정도로 말랑말랑한데 여기서부터 이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. 이 세 개는 좀더 단단해요. 예. 많이 단단해요. 주름 잡히거나 이렇게 쿡쿡 누르지 않죠? 그러니까 조금 더 서포트를 해주려고 아치 서포트를 해주고 이렇게 만든 거죠. 그거는 시각적으로 거슬리지 않게 잘 숨겨두면서 제 구실을 하게 만든 것 같아요.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거 없이 그냥 다 말랑말랑했어도 좋을 것 같은데 러닝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모르는 뭔가 다른 과학이 숨겨 있는 거겠죠. 무게는 270 사이즈가 예, 한 320g으로 나쁘진 않지만 러닝화 치고는 그렇게 가볍다고 볼 수는 없죠.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거는 인솔이 아식스 인솔을 정말 잘해주거든요. 원래는 이 GT 2170만 해도 진짜 두툼하고 가벼우면서 정말 푹신한 올솔라이트 인솔을 썼어요. 다른 농구화나 러닝화들이 올솔라이트 쓰기 한참 전부터 아식스는 계속 올솔라이트 인솔을 완성화하고 있었어요. 보이시죠? 이 아치랑 이 토, 힐투토 드롭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신경을 쓰고. 근데 이번에는 신기하게 그냥 맹탕 EVA 인솔이에요. 근데 꽤 두꺼워요. 꽤 두껍고, 이 신발 자체가 워낙에 쿠셔닝이 좋고, 이젤 위에 있는 이 미드솔이랑 미드솔 안에 있는 또 특수 폼 재질이 워낙에 충격 흡수력이랑 체감 쿠셔닝이 좋아서 인솔 없이 신어도 무난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맹탕 인솔을 준것 같아요. 하지만 쿠셔닝을 더 원하시거나 발이 조금 더 이렇게 푹 가라앉는 걸 원한다면은 예, 다른 올솔라인 인솔 같은 거를 교체하셔도 무난합니다. 예, 뭐 얘기는 다한것 같고 가격이 지금 찾아보면은 뭐 현대몰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지금 한 13만 원 혜택 받아서 살수 있는데 상당히 예, 좋은 딜이라고 봅니다. 뭐 기다리면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색상이나 사이즈를 고르는데 애로사항이 꼽힐 수 있겠죠. 박스도 제가 웬만하면 박스 얘기를 안 하는데 아식스가 정말 진화를 대단하게 많이 했습니다. 저 GT 2170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식하고 투박하죠? 정말 투박해요. 아식스 박스. 예. 정말 창피한 디자인, 창피하게 뭐라 그래? 공장에서 바로 나온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.
그 다음에 아식스가 이제 여러 가지 콜라보 같은 걸 하면서 GT 젤 퀀텀 180에서는 이렇게 인크레더블스 콜라보까지 했습니다. 그래서 박스 자체도 멋있죠. 공식 디즈니 픽사를 후원을 받은 그런 박스였고, 이제 젤 퀀텀 365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더 세련됐습니다. 예. 아식스 로고가 삐딱하게 박혀 있고, 이 색상 차분한 보라색 같은 파란색 느낌이 좋습니다. 예.